어떤 당신은 성인입니까? 아니다, 나는 공부하는 거 즐기고 남한테 그 공부한 거 나누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낙선불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벼슬. 그럼 이미 직업이다. 하늘이 준 벼슬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맹자만 해도 천작 인작을 가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자기가 있고 하늘이 주는 자기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공경 대부 이런 거는 맹자가 인작이다. 사람이 주는 자기다.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직업들이고. 근데 천작, 하늘이 주는 자기는 뭐냐? 벼슬은 또 직업이지. 하늘이 준 벼슬은 뭐냐? 맹자가 예를 드는 게 인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게 직업이야. 하늘이 준 자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아무리 백수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벼슬은 없어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 군자가.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이 주는 벼슬을 하고 있는 거야. 천계 공무원인 거지. 몇 급 공무원인지 몰라도 천계 공무원. 벼슬을 하고 있는 거야. 인의, 그 다음에 충신. 어떤 충직과 성실함. 딱 양심 하나에, 딱 양심 구현에 충직하다면 그 사람도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 이게 낙선, 불권. 선을 좋아해서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벼슬이야.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보살도를 좋아하고 막 육바람에 실천하고 싶어 하고 막 사람들한테 진리를 나누려고 하고. 그 공자님이 얘기했던 당신은 성인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 뭐지? 공부하는 거 즐기고 남한테 그 공부한 거 나누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낙선불권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벼슬이. 이미 직업이다. 그 직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열심히. 하늘이 준 벼슬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면 그게 군자고 보살이고 사도지. 천명, 하늘이 명령하는 거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예언자도 벼슬이지. 성경에 나온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벼슬이고. 하늘이 준 벼슬이. 예언자, 선지자. 그게 사도지. 알고 있나? 하느님 대신해서 일하니까 사도지. 예수님 대신해서 일하니까 사도고. 그래서 훌륭한 직업이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보살의 품격.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도의 품격. 기독교인 같으면 사도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살아라. 자부심 갖고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성령 접속하고 오늘 하루 또 지상천국 건설에 매진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막 남 지적하지 말고 나부터 천국에서 살아라. 보살도 마찬가지로 바로 내가 부처인 줄 알고 일어나자마자 정토 건설에, 정토 확장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우리 이 몽골족의 선비들이라면 아침에 하느님하고 접속해가지고 신시 건설, 하느님 나라 건설에 최선을 다해. 그 신시 선생님 의견이 좋은 게, 아니, 몽골족들이 선 이렇게 붙일 때는 선인들한테, 신선들한테 붙였으니까, 선비도, 그 선비는 한문이 아니니까. 근데 그 신시 선생님은 한문으로 한번, 어원이 한문일 것이다. 신선선자 무리배자에서 선배. 거기서 온 거 아니냐. 신선의 무리들, 선인의 무리들. 이렇게 난가사상 강조하신 분이라 우리 민족의 그 선인 사상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얻을 점은 선비를 꼭 유교적으로만 한계 짓지 말자는 거. 원래 선비는 우리말이니까. 그리고 예전에 선비라는 모습이 꼭 유교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하느님 받들고 지상에서 홍익인간 구현하려고 했던 환웅의 후예들 아닐까 이거지. 단군의 후예들 아닐까. 그래서 어떤 선인의 품격, 보살의 품격, 사도의 품격 지키며 살자.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늘이 낸 벼슬이다. 난 취직했다고 생각하자 이거지.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흥여회 홍익학당에서 강조하는 게 3대정책 무상교육, 이 보살교육 무상으로 시키자. 법보시 하는 거니까. 무상의료, 마음치료 우리 무상으로 해준다. 학당 강의 들으면. 그 다음에 무량고용 다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직업을 주겠다.
인작은 아닐지 몰라도 천작을 소개해 주, 알선해 주겠다. 직업 알선. 이런 거 재밌죠. 이제부터 백수란 없습니다.